저희가 브로맨스 커플샷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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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은 톱스타와 경호원 역할을 맡았는데요. 먼저 왼쪽부터 보고, 네, 자유롭게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봐주시고요. 네, 하트 만들어주시고요. 네, 끝으로 오른쪽 봐주실까요? 네. 브로맨스 커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왼쪽 보고 하트 한번. 오른쪽 보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맨투맨에서 고스트 요원 김서루 역할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맡은 역할은 김서루라는 인물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스트 요원이고요. 국정원 요원이고 해외에서 업무 임무를 맡아서 수행 중이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옆에 계신 이제 여운광 한류스타 여운광의 경우를 맡으면서 벌어진 에피소드들을 그렸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하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경호원 보디가드처럼 보이는데 한류스타 여운광 역할을 맡은 박성웅입니다. 여운광은 그러니까 약간 까칠하고 뭐 도도하고 자기 멋대로 하지만 이제 마음속에는 이제 따뜻함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까칠한 척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번 캐릭터는 제가 또 처음 해보는 도전해보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또 재미있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대본을 쓸 때랑 그 다음에 또 배우분들을 캐스팅했을 때 감독님하고 촬영을 나간 거를 봤을 때 그때그때마다 약간 배신당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박혜진 배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생겨서 캐스팅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웃겼고요. 그 다음에 뭐 박성웅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사람이구나 이랬고 그 다음에 이 서루라는 역할을 연기를 하셨는데요. 실제 본인의 성격과 이 서루의 성격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는데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서루라는 인물은 극 중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침착하고 세심한 인물인데 뭔가 하나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극 중에 그렇게 설정이 되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연기하면서 좀 어디가 한 군데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 그런 게 아마 연기하면서도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설정은 되지 않았지만 너무 완벽한 인물보다는 조금 더 인간미가 넘치는 인물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넣어봤는데 이게 그런 게 좀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제 쓰시면서 대본이 바뀐 건지 이제 그런 저 김서루라는 인물 플러스 이제 박혜진이라는 인물을 더해서 캐릭터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사가 많은 캐릭터는 처음이었고요. 예, 무조건 뭐 잡아다가 납치 이것만 하면 됐었는데 되게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김원석 작가가 되게 원망스럽기도 했었고 아무튼 되게 발랄하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미운 캐릭터는 아니에요. 얄미운 캐릭터? 얄미운 캐릭터여서 그거에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은 그냥 TV 앞에서 밀착하셔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뭐 첩보물이라 해서 되게 뭐 심각하거나 뭐 그런 거 위주가 아니고 되게 풀어지는 그런 스토리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그 안에 또 짠함도 있고 애정스러운 면도 많고 그리고 또 액션들도 또 눈요깃거리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TV 앞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앞으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면 되게 좋은 성과를 거둬서
부담이 없다면 사실 거짓말이죠. 부담이 없을 수는 없고요. 근데 오히려 그 시간대에 드라마를 한다라는 인식은 시청자들한테 심어준 것 같아서 저희 프로에 적지 않게 도움은 될 것 같아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요. 사실 많이 부럽죠. 좋은 시청률 나온 거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그 드라마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색다른 맛으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프로에서 주안점을 조금 둔 거는 이 처음에 약간 첩보라고 홍보가 나갔었는데 오히려 코믹이라는 요소와 멜로라는 요소에 그 첩보라는 포장지를 씌웠다는 느낌을 더 갖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렵거나 뭐 복잡한 이런 장르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속된 말 요새 얘기는 병맛에 더 가까운 드라마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주안점을 두시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